윤혜영 씨께서 3시간에 걸쳐 업무를 끝냈어요. 눈이 따가워요. 너 같은 사람 또 없어.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답니다. 저도 언젠가 이런 말 해줄 사람이 나타날까요? 하셨네요. 나타날 겁니다. 네.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였습니다. 근데 저희가 어제 네. 네. 그 4집 활동을 마무리하는 무대를 가졌잖아요. 네. 은혁 씨는 뭐 심경의 변화나 그런 거 없었나요? 어제요? 예. 어떤 변화요? 저는 어제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. 갑자기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4시 반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. 전 어제보다도 그 4집 활동 이제 후속 이거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이제 준비할 때쯤부터 네. 그때부터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좀 아, 그래요? 막방하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어제 물론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아무튼 그러네요. 같아요. 네. 좀 아쉬워요.